행복을 여는 편지 8번째. 100점짜리 가장이라 생각하였는데. 한 40대 가장의 눈물 어린 이야기입니다. 이 남자는 자기는 늘 100점짜리 남편이요 아버지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. 그는 가장 식구들을 위하여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였습니다. 그는 월급 봉투를 허튼 곳에 써본 적도 없었고 외도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. 살림살이도 갖출 것은 다 갖추어 놓았습니다.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자기가 직장에서 돌아오면 식구들이 다정하게 이야기하다가도 각자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. 자기만 오면 집안은 조용하여졌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. 이혼 서류였습니다.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.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?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? 늘 가족은 자기 품 안에 있다고 생각하였는데 이렇게 무너질 수도 있단 말인가? 이때 어느 사람이 아버지 학교를 소개하였습니다. 이 가장은 아버지 학교에 첫날 참석하면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. 자신을 보던 첫날 얼마나 통곡하였는지요. 자기가 보이니 아내가 보이고 자녀들이 보였습니다. 자기로 인하여 아내가 그 많은 날들을 눈물로 세월을 보낸 아픔이 자기의 아픔으로 들어왔습니다. 그는 가정보다는 직장이 우선이었고 식구들보다는 술친구들이 우선이었습니다. 유흥비에 지출하는 것은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집안에 쓰는 돈은 그렇게도 인색했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. 아내를 한 번도 따뜻하게 품어주지 않았고 그저 자기의 몸종처럼 여겼으니 깨달아졌습니다. 아내는 남편의 사랑 없음으로 인하여 결국은 우울증을 앓게 되었고 그 우울증으로 자신도 지탱할 수 없어서 이혼을 생각한 것이었습니다. 아이들을 사랑하면서도 한 번도 그 사랑을 표현해 보지 않았고 그가 하는 말은 구박하는 말이었고 책망하는 말이었고 훈계하는 말이었으니 어느 자녀가 아버지 품 안을 파고들겠습니까? 자기는 100점짜리 가장이라는 것이 얼마나 착각이었는가를 참회하였습니다. 그날로 그는 술과 담배를 끊기로 작정을 하였습니다. 술과 담배뿐만 아니라 그렇게도 사랑을 표현할 줄 모르던 이 사람이 집에 돌아오던 날 아내에게 자기의 마음을 담은 꽃다발을 전해주고 진심으로 아내를 아프게 하였던 과거를 사과하였습니다. 아이들을 불러놓고 아버지가 학교에 써간 사랑의 편지를 읽어주고 눈물로 아버지의 잘못을 이야기하였습니다. 그 시간이 많이 흐른 건 아니었습니다. 그러나 가장이 사랑으로 돌아서니 그렇게 얼음장처럼 맹맹하던 집안이 따뜻한 행복의 보금자리로 바뀌어졌습니다. 직장에서 돌아오면 아내의 웃는 얼굴, 아이들이 품 안에 달려드는 모습에 이 가장은 오늘도 꿈을 꾸는 듯 행복하게 살아갑니다. 물론 아내의 우울증도 말끔히 사라졌습니다. 행복과 불행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. 그것은 나의 선택입니다. 여러분, 사랑하고 축복합니다.